언니들 난리 났어요, 난리 났어. 오늘 옷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제가 또 이쁘게 입어보고 소개하고 힐링하는 시간. 우리는 엄마잖아요. 그래서 엄마의 포인트에 맞춰서 또 우리에게 해가며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해요. 언니들 입장해주시고요. 오늘 무탈하신 거 기적입니다. 항상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죠. 오늘도 예쁜 모습, 예쁜 옷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입장해주세요. 오늘 크리스탈 민지님이 저랑 같은 옷을 입었어요. 내일 방송할 건데 미리 네,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어요. 까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너무 예뻐서 제가 입었고요. 민지님은 어때요? 저는 너무 좋아요. 저는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괜찮고 저 따뜻하고 딱 지금 요즘 입기에 딱 좋아서 네, 그 대신 지금만 입을 수 있다. 그렇지. 더 추워지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. 그렇지. 근데 자켓이나 코트 안에 입어도 되지. 그래도 예쁘겠다. 요 안에 이너 입었죠? 네, 이너 입었어요. 이너 저는 안 입었어요. 안 입었어. 그렇지. 오늘 잘 부탁해줘요. 알겠습니다. 올라가자고요. 네. 인사 언니들한테 이쁘게 생기발랄하게 인사하고 시작하자고. 네. 하나, 둘, 네.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인사. 오늘 민지님 잘 네. 부탁할게요. 알겠습니다. 파이팅. 이렇게 공과사가 분명하다니. 아이고 누가 데려갈지. 잘 부탁해요. 네.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세상에. 이거 네이비색인데 살짝 보라 계열의 네이비죠. 그 어떻게 보면 보라색이 살짝 위에 깔려 있고 밖에 나가면 이제 네이비색으로 보이고 조명 밑에선 보라의 빛이 살짝 보이는. 요거는 진짜 쨍한 초록이에요. 후드가 이렇게 달렸어요. 참 이게 네. 핸드메이드가 만들 때 사람 손으로 박음질 다 해가지고 통통통통 두들겨서 이 모를 납작납작하게 하고 진짜 한 땀 한 땀 다 해서 이거는 재봉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. 말 그대로 핸드메이드야 이거. 제가 이렇게 도톰한 니트랑 입었어요. 이렇게 보여 이렇게. 자 아이고 사이즈 프리 사이즈인 것 같은데 사이즈 있나요? 사이즈 5566. 와 이거 55인가요? 요게 5호네. 야, 그럼 사이즈가 엄청 넉넉하네. 속지가 있어서 입을 때 이렇게 옷이 보면 매끌매끌해요. 어디 딱 걸려서 있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. 아이고, 귀여워. 아니,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코디를 했을까. 어, 귀엽다. 예쁘네요. 네, 오, 여기 찡도. 어, 찡이 있군요. 네, 찡이 이렇게. 네. 약간 망토 느낌도 나요. 네, 망토 그죠? 느낌에 이렇게. 그리고 사이즈가 아주 좀 풍덩하면서도 어깨선은 살짝 잡아주고 뒤가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66인데 어 네이비도 예쁘다. 이런 거는 치마랑 네. 입어도 예쁠 것 같아. 그냥 이렇게 퐁당한 거는 볼레로 같이 볼까요? 이렇게 전 많이 큰데 이거 88도 가능할 것 같은데. 그리고 반포드레스에 옷이 오실 때마다 방송했던 게 없는 경우 많잖아요. 금요일날 오세요. 그러면 어, 다 있어요. 맞아요. 일찍 올수록 빨리 입어보고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거.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하이 퀄리티는 살짝 기다려야 되거든요. 이렇게. 우와 참 요렇게 입고 제가 만약에 밑에다가 하얀색 바지 있잖아요. 그 뭐지? 코드로이 제가 최근에 방송했던 거 히트 쳤던 거 있죠. 그거랑 요렇게 입고 있으면 가방 딱 들어도 하객룩 혹은 모임에 좋은 모임에 빛이 날 것 같아. 이렇게 보면 아이보리에 하얀색 아이보리 계열의 코듀로이를 입고 네이비색 핸드메이드를 입었다고 상상을 하셨을 때 이것도 되게 멋쟁이 룩이지. 브랜드 달면 이거 거의 1,000만 원대예요. 뭐 로에베나 뭐 남자 몽클레어면 한 500만 원대. 이렇게 퀄리티 좋고 세상에. 이 앞에 밍크예요. 뒤에는 그냥 이렇게 패딩이에요. 패딩인데 야 놀라울 정도로 예뻐요. 이렇게 예쁜 옷을 왜 남자는 안 만드는 거야? 저거 요거는 사이즈가 프리 원 사이즈. 어머 근데 요거 너무 작다. 이거 딱 56 언니들 그냥 핏감 있게 딱 44566 언니들 입는 거네. 예뻐요. 그러니까 옷이 뭐 하나가 흠 잡을 게 없는 거야. 얼마 그러니까 밍크는 드레시에서 어떤 약속 장소나 모임이나 이렇게 드레시하게 나타내는데 이 캐주얼을 넣어서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거야. 근데 여기다가 제가 정장 슬랙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 했잖아요. 가방 딱 들어도 좋은 장소 빛날 수 있어요. 이렇게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? 이 밍크가 이거 봐.
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요 결을 내서 붙인 것 같아요. 여기. 그럼 제가 이렇게 입고 검정색 주름 스커트나 아니면 네. 검정색 정장 치마 같은 것도 괜찮고 이렇게 입었을 때 느낌이 있죠. 그냥 활동적이고 딱 떨어져. 어쩜 이렇게 옷이 딱 떨어져.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. 이렇게 뭔가가 밍크를 입었는데도 편안함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 클래식함과 또 우리만의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. 예쁘네요. 아유 예쁘다. 세상에. 예쁘네. 털 빠짐은 어떤가요? 네? 털 빠짐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. 밍크거든요. 밍크는 털 빠짐 0.5 정도? 그것도 없을걸요. 보통 밍크는 거의 털 빠짐이 없어요. 그래서 그 퍼 중에 모피 중에는 짱이지. 밍크 자체는 광택과 털 빠짐이 없고 그 다음에 입었을 때 그 따뜻함은 기본이고 참 대단하죠. 대단해. 나는 저는 솔직히 이 브랜드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가씨들보다는 엄마들이 입었을 때 최적화된. 예뻐. 이게 그거 있잖아요. 그 이걸 꾹꾹 누르는 걸 무슨 기법이라고 잊어먹었다 또. 에이, 장사할 땐 기억했는데. 우리 패딩 만들 때 털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거 압축 넣는 거 있지. 이렇게 꾹꾹 네. 눌러서 도장 찍듯이. 제가 깜짝 놀랐어. 또 안쪽에 면 폴리로 해놨네. 이게 원단 자체가 내가 되게 안정감 들어가는 이 섭 자체에다가 면 폴리로 싹 넣었어요. 이거냐 볼까요 그냥. 이런 게 옷이지. 여기 보면은 박음질 이렇게 쫙 안쪽인데 참 이 하이 퀄리티의 진수를 이 생방으로 라이브를 하다니 나도 참 배뻐가 대단하십니다. 아이고 세상에 이거 보세요. 이게 옷인 거야. 캬 디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. 오 야 입으니까 더 예쁘네.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요 이게 들고 있을 때보다 나를 더 빛나게 해줘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항상 물어보는 이거 무슨 스타일에서 뭐 퀴즈 내고 했던 브랜드인데 예쁘네요. 폴리의 그 부드러움과 전체적으로 테두리에 이렇게 돌아가는 바이어스 테이프는요 내가 나를 나의 옷과 나를 품위를 그냥 디자인도 대단하세요. 그리고 요거 아마 지금 백화점 매장 가면 있을걸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야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고급스럽다. 세상에 이렇게 고급스럽다니. 예쁘네. 예쁘죠. 네. 요런 거는 밍크 퍼 목도리 같은 걸로 하나 하시면 네. 웬만한 밍크 빰 딱 때리죠. 얘도 보세요. 이 지금 아이보리 패딩인데 허리가 들어가 있는데 검정 입어볼까요? 네. 스냅 단추로. 엄마들의 그 활동력, 움직임과 엄마들의 온도와 엄마들이 편하게 입으면서도 퀄리티를 낸다는 걸 이 디자이너는 알고 있는 거야. 세상에. 치마를 입었어요 제가. 정장 네. 슬랙스를 입었어요. 지금처럼 이런 날씨에 이런 더운 폴라티를 입고 반팔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고. 야 이렇게 생겼어. 너무 예쁘다. 참.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. 이 스트링이 자동 스트링인가 보다. 여기가 돼 있네. 그죠? 조이는 거 없이 그냥 딱 그쵸? 잡아주는 이렇게 돼 있는 거. 이렇게 네. 이렇게 돼 있어서 스냅 단추를 잠궜을 때 허리가 짤룩 들어가는 거야. 이유가 있겠지. 디자이너들이 이걸 할 때 수십 번의 옷을 풀었다 접었다 했겠죠. 이유가 있는 거야. 보통 밴딩이 들어가면 되게 편하거든요. 줄이지 않아도 되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해볼게요. 이렇게 딱 떨어지게. 이렇게. 예쁘다. 요 팔에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좀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. 그 끝에. 여기도 살짝 그 셔리 바이어스 테이프로 살짝 이렇게 좀 봉긋하게 잡아놨네. 요렇게 요렇게. 아이고 요것도 예쁘네. 일단 팔이 요렇게 생겼어요. 무슨 그 은방울꽃을 거꾸로 해가지고 손이 딱 나와있는 것 같이. 귀여워. 예뻐. 뭔가가 이렇게 나를 막 붙는 이렇게 꽉 끼는 요런게 아니라 이렇게 퐁당하게 요렇게.
이런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하죠. 우리의 온도, 우리의 활동력, 그다음에 우리의 스타일, 코디.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다는 거야. 이렇게 입고 정장 슬랙스를 입었어. 그럼 가방 하나 딱 명품 가방 들면 또 클래식하게 좋은 장소에서 빛이 나는 거야.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밑에를 만약에 검정색 주름 스커트를 입었어요. 그러면 이런 느낌이지. 그 패딩을 입은 게 아니야. 스타일 있는 멋진 고급스러운 옷 하나를 걸친 거지. 자, 이것도 지금 얘도 내가 그냥 만져볼게요. 얘도 솜인데? 얘는 볼게요. 요거는 솜털 90에 긴털이 10%. 아, 그래? 네. 나 왜 이렇게 틀리게 됐지? 잠깐만. 갑자기 오류가 났는데? 헷갈려 막. 그죠?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제 내가 나의 손도 네. 같이 해보자고. 충전재가 충전재 2도 적혀있는데 폴리에스터로 100% 뭐 이렇게도 나와있네요. 충전재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솜털 90에 깃털 10%. 충전재 2번 폴리에스터 100. 네 맞아요. 충전재 2번. 그러면 이게 구분이 돼있나? 그러니까 뭔가 아래 정확해. 맞아요. 자, 요 밑에가요 솜이에요. 위에 아 그 선 위에가 깃털이야. 그래 내가 이걸 만졌잖아. 나 대단하다. 대단하다. 야, 나 진짜 대단하다. 왜냐면 이걸 만졌을 때 솜이거든요. 그 여기는 솜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단을 다르게 했네. 이거 무슨 스타일이죠? 앞에 글자는. 앞에 글자가 요거 이름이 드로우스트링 구스 다운 점퍼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드로우스트링인데 어떤 스타일은 뺐죠? 그건 안 나왔어요. 네, 그 지금 요런 스타일이 있나 봐. 보자. 예. 네. 근데 밑단이 솜이에요. 요 위는 그 솜털 구시요 구스다운이에요. 야 옷이라는 거는 내가 소시적에 나도 옷 좀 사 입었는데 야 옷의 발전이 대단한 거야. 자 이것도 마찬가지. 이거 뭐 별거 없어요. 별거 없는데 너무 세련된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. 이거 패딩 중국산도 있지. 근데 그걸 했잖아 제가. 한국의 맛이 있어. 이게 한국 맛이야. 이게 이렇게 네. 솜에 이렇게. 오늘은 다 국내 제작 상품들입니다. 네. 어 예쁘다. 뒤에 요거 쪼리개가 있네요. 목 뒤에. 여기? 어, 여기가 있네. 그거 추울 때 쫙 당기면은 쫙 잡아주는 거. 그러나 봐.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 입고 정장 슬랙스 입고 가방 하나 딱 들어보면은 아, 예쁘다. 그런가 봐. 너무 예쁘다. 이쁘네. 네. 스트링이 안쪽에 스트링이 있어. 그래서 줄어줄 수 있는데 이거 사이즈 두 사이즈죠. 5, 6, 6이에요. 이거 7언니도 입어. 그 조금 그래요? 욕심내면 8언니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.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는 건데 이거 좀 느낌이 있네요. 패턴이 저는, 예뻐요. 여기다가 조거 팬츠 같은 거 입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딱이 예뻐요. 이렇게. 야,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? 이렇게 참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세련됐어? 그럼 핸드메이드인데 대박이네. 예쁘다. 이게 브랜드인 거야. 브랜드가 여기 팔 쪽에 뭔가가 니트를 넣어가지고 포인트를 주고. 우리는 엄마잖아. 대단하다. 아이고, 입어볼게요. 어려 보이는. 이야, 이렇게 두툼한, 이거 지금 생각보다 두툼해요. 두툼한 니트인데 이렇게 있고 사이즈가 5, 6 있죠? 요거 사이즈는 맞아요. 5, 5, 6, 6 이렇게 있습니다. 이야, 이렇게 야 옷을 입었는데 그냥 핸드메이드가 지자리 찾아가. 그냥 손 접지도 않고 세상에 이렇게 갔어요. 아따 고 아따 너무... 엄마가 왜 이렇게 멋쟁이처럼 참하게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? 그러게요. 이렇게 아우 세상에 손을 이렇게 갖고 있어도 뒤쪽에 있는 니트의 배색이 저 아줌마 뭐지?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민자를 줘도 되는 옷을 주머니를 넣었을 때 민자로 보이지만 두드러졌을 때 이렇게 니트로 이 레터링으로 세련되게 너무 예쁘다. 예쁘죠? 이게 이제 크리스탈 민지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올라 아가씨가 되다 보니까 이 하이 퀄리티 옷이 참 예쁘죠. 맞아요. 참 예쁘죠. 맞아. 참 야, 이런 것도 남자 거 나오면 대박 아니에요. 맞아요. 야. 그 제가 옷을 이렇게 보면 참 옷이 얘는 더 부드러운데 얘는 캐시 100인 것 같은데. 요거요? 볼게요. 걔는 캐시 100일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는 아니야? 90? 아니야. 울 80, 캐시 20이에요.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지? 왜? 이거 봐봐. 이건 틀렸네. 근데 네.
야. 하긴 캐시는 광이 좀 더 나요. 캐시가 그쵸? 100일 때는 광택이 좀 많이 나지. 근데 색깔 봐봐요. 그 이런 핸드메이드는 누가 입느냐 생각을 해보세요. 디자이너가 이걸 만들 때 베스트 같은 핸드메이드를 왜 만들었을까? 입어볼게. 입어보면 알겠지. 자, 사이즈 원 사이즈, 프리 사이즈. 556. 이거 그럼 55 사이즈잖아. 멋쟁이 스타일이네. 이건 그냥, 야, 얘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만약에 터들로 된 이 니트가 8까지 왔어요. 거기다가 코듀로이 바지 아무거나 색깔을 맞춰서 입었어. 그리고 구두를 신었어. 세상 편한 밍크 조끼와 같은 존재.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핸드메이드. 이것도 머리를 쓰는 거야. 우리 지금 우리 대상들은 옷이 다 많단 말이야. 근데 없는 걸 생각하는 거. 핸드메이드 조끼. 아이고 요거 봐요. 예쁘다. 그 이게 오버핏인 것 같지만 어깨가 되게 이쁘게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.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어요. 이렇게 저는 이거 만졌을 때 핸드메이드 이거 캐신과 그 낭창낭창한 원단의 그 느낌이 손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 옷이 참 좋다. 그리고 디자인이 일단 너무 멋스럽잖아. 이렇게 하고 뭐 가방 같은 거 대충 들고 친구들 모임 가도 캐주얼하게 제가 청바지를 입었어요. 이렇게 되고 코드로이 바지를 입고 그 예식장을 가서 서 있는 내 모습. 그 다음에 마트나 백화점에 오늘 모임 있을 때 그 정장 슬랙스나 와이드 팬츠 입고 또 이렇게 가는 그 모습. 이거 하나로 다 되고 그냥 아이보리색 터들 하나만 입고 이 핸드 조끼를 입었을 때 바지를 집에 있는 그 어떤 곳을 코디를 해도 빛이 날 수밖에 없는. 자, 이 가죽이 탈락될 뻔했어요. 가죽이에요. 탈락될 뻔했어요. 뭐 이거 뭐 중국산 가죽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거야. 얘도 지금 브랜드 스타일인데 뭐 이건 뭐야? 저 솔직히 이런데 봐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? 좀 얇아서 엄마들이 좀 핏감이 좀 날씬해는 보이겠다. 뭐 그래 색깔도 괜찮아. 그래 한번 입어나 보자 했어요 제가. 웃긴다 또. 입었는데 왜 이렇게 편해?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이게 하이 퀄리티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제가 팔려고 그런 아니죠. 저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기도 맞지만 이 문화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에다가 좋은 옷을 언니들한테 진짜 가게 했으면 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예요. 그 옷을 두고도 막 아 내가 그때 반포드레스 진짜 걔 때문에 이거 하나 샀지. 근데 걔 말대로 참 편해. 만개 편해. 이런 옷처럼 이게 그런 거야. 이거 가격 좀 알려줘봐. 이건 가격 나 궁금해서 그래. 아 요거는 52만 5천. 야 이거요 이게 50몇만 원인데 제가 왜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팔려고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셔츠형 양가죽이나 이런 가죽 자켓을 참 좋아해서 잘 입고 다녔어. 그리고 내가 셔츠 같은 거 좀 가을에 좀 멋스럽게 입고 다니고 싶어 하신 언니들 있죠. 얘 입어보세요. 이상하게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. 이게 있어요. 자 올라가 볼게요. 네. 참. 이렇게 생겼거든요. 밑에 그 스트링도 있어요. 줄여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셔츠처럼 이렇게 입어. 가죽의 냄새가 또 제가 그러는 가죽의 냄새가 아 이거 가죽의 냄새도 우두 향기처럼 뭔가가 하나의 컨셉인가? 거슬리는 그 단계에서 딱 멈춰요. 이게 가죽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. 합성 피우면 냄새 자체가 이상하거나 안 나지.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럼 저는 여기다가 청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반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거나 나 마음대로 멋을 부려도 가볍게 셔츠형 자켓 하나로 뭐라 그래 되게 멋쟁이?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 이거 어떤 언니 분명히 산단 말이야. 세상 어디 갈 때 이거 들고 다닐걸요. 저 이거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입은 느낌 그대로야. 네. 이거 탈락될 뻔했어. 이건 뭔데 뭐. 이거 어떻게 50만 원이야. 근데 입었을 때 가치가 있어.